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기 전 소고기를 코스트코에서 한번 구입해봤는데요. 가성비와 가심비가 워낙 좋은 곳이라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티본 스테이크를 크리스마스 날 한번 먹어보려고 직접 장을 한번 봤는데요. 그 외에도 코스트코 인기 상품인 딸기 케이크와 이름이 긴 파스타, 와인은 깜빡해서 시유에서 제일 잘 나가는 와인도 한번 구입을 해서 과연 맛은 어떤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싸잡아 리뷰. 자, 오늘 코스트코 가가지고 티본 스테이크를 사왔어요. 이게 미국산이죠. 엘본과 티본이 있는데 가격은 109,465. 꽤 비싸네. 이게 엘본과 티본이 다른 점이 있나요? 엘본은 네. 이 L자 모양. 네. 티본은 T자 모양. 네. 그 다음에 여기 없는데 포터하우스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뭐가 좀 틀린 건가? 보통 등심이나 안심 이렇게 사다 먹잖아. 쉽게 설명해서 T자에서 안심과 채끝. 그 다음에 L은 채끝만 있는 거. 그 다음에 포터하우스는 채끝과 안심의 비율이 거의 같은 거. 크리스마스 이후라고 해서 지금 와인 오프너가 없어서 실종돼서 망해가지고 코르크를 안으로 밀어 넣어서 먹어야 돼요. 아, 네, 이게 가장 드라이하다고 그래가지고 시유 편의점에서 사왔는데 일단 맛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니 와인 오프너가 없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내려. 괜찮아? 결국에는 사오고 말았어. 옆으로 다 비껴져 나가네. 차게. 시즈닝은 올리브오일과 소금, 통후추, 월계수잎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리버스 시어링을 하기 위해서 에어프라이어를 온도를 네, 100도 정도 되면은 예열되면은 네. 앞뒤로 한 10분씩만 구운 다음에 팬으로 옮길 거예요. 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리고 너무 기다리는 동안에 잔이 지저분해. 마셔. 괜찮아. 열쇠. 어때요? 17,500원짜리 와인. 솔직히? 나도. 이게 국대인가? 이거 봐. 진짜. 바질로 한 번 더 시어링. 자, 이제 다 됐기 때문에 한번 꺼내볼게요. 남은 올리브오일과 월계수잎까지 남김없이 털어주시면 됩니다. moments later. 와, 고기 퀄리티. 이게 안심 채끝.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캠핑가서 푹 칼로에서 푹 이렇게 한번 괜찮아요? 미국산이지만 맛있지. 썰다 지쳐버렸어. 네, 제발. 어떤가요? 약간 한우처럼 뭔가 부드럽고 입에서 녹고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맛있어. 근데 좀 미국 산소가 근육질인가 봐. 네?
얘네들은 우리나라 마블링 생각하면 안 돼요? 먹는 그것 때문에 그렇대. 먹이는 사료. 고생하셨어. 소고기에는 레드와인이니까 진짜 잘 어울린다. 나 와인이랑 처음 고기 먹었거든. 자기가 와인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별로 안 좋아해. 난 소주파니까. 소고기 먹을 때 한 잔 갖고 취하도록 먹지 말고 그냥 곁들인다고 생각하면, 왜냐면 그 풍미를 그게 더해주니까. 아하! 양파랑 되게 잘 맞네. 제일 맛있어. 단맛이 나면서 식감도 그렇고. 아, 딱히 장 보는 것도 귀찮고.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안심보다는 채끝이 훨씬 맛있다. 아, 그래? 안심은 한우지. 안심은 반드시 투뿔로 먹어야 돼. 원뿔하고도 엄청난 맛의 차이가 많거든. 그리고 구입한 페스톱 새우 팬데인데요. 아, 그냥 파스타 종류로 보시면 무관할 듯 한데. 이거 너무 많잖아. 반만 해가지고. 해서 이걸 다 요리하려고 해봐. 이거 못해 못해. 어, 이거는 몇 분 정도? 170도에 15분. 저희처럼 조리를 잘못해 건조한 파스타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신 분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름 섞어놓으니 밑에 부분은 먹을만했고요. 맛은 전문점보다 더 맛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먹을만하다라는 정도입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한 4인 가족이면 배불리 드실 수 있을 듯해요. 역시 한국인 입맛엔 RPA 이거죠. 뭐 외국에 나가도 가장 많이 찾는 게 고추장하고 라면이잖아요.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꼭 구입해야 한다는 딸기 케이크. 14,000원에서 10원 빠진 가격이고요. 맛있겠다.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와, 케이크가 부서지지 않고 꺼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통째로 퍼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느낌이 그렇네. 확실히 외국 애들의 스케일이 커. 그렇다면 과연 맛은? 녹네. 빵이 되게 부드럽고 딸기가 살아있어. 가격이 14,000원인데 웬만큼 한 피스에 7,000원씩 백화점 가면, 이게 지금 가성비가 얼마나 나오냐면은 한 피스에 2,300원 꼴이야. 3분의 1 가격인 거야. 되게 싸지? 아주 좋았어. 자, 오늘은 코스트코에 가서 꼭 한 번쯤은 사봐야 한다는 인기 있는 제품 몇 가지를 직접 씻고 뜯고 맛보고 했는데요. 고기는 진짜 맛있었는데 소고기 전문가가 조리 방법이 너무 까다롭다고 다음에는 손질된 고기를 그냥 먹자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특별한 날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양도 많아서 분리해놓고 몇 번을 더해먹었어요. 케이크나 파스타는 유통기한이 좀 짧아서 며칠간 원푸드, 자신 있는 분들은 주저없이 추천드려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